차가운 바다에 사는 연어는 여름철 수온이 높은 국내에선 양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왔는데요. 최근 동해안에서 국내 최초로 고급 체리 연어 대량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강원 고성 앞바다 5km 해상. 수심 30m 아래로 내려가니 가두리 양식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해상 양식에 처음 성공한 체리 연어 13만 마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수온에 따라 양식장 높이를 조절하는 가두리 기술로 연중 양식에 성공한 겁니다. 1년 동안 3kg 크기로 자라면 활어 상태로 출하됩니다. 수온이 12도 정도인 해양 침식수를 이용하면서 여름에도 활어용 연어 양식과 유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연어는 지금까지 스테이크나 샐러드 요리만 가능했는데 고급 어종인 체리 연어를 활어회로 즐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살아있는 걸 잡아서 숙성시켜서 하다 보니까 더 식감이 있고 맛있습니다. 이번 연어 가두리 양식 성공으로 동해안 어업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강원도는 현재 한 곳인 가두리 양식장을 연차적으로 10곳까지 늘려 2020년부터는 3만 톤 수준인 국내 연어 소비량을 전량 대체할 계획입니다. 연간 80만 톤 규모인 중국과 일본의 연어 시장 공략도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냉수성 어종인 연어류를 동해안에서 양식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미 자취를 감춘 명태와 씨가 말라가는 대문어 등 동해안의 어족 자원은 점점 고갈되는 상황. 고부가가치 어종인 연어가 연중 양식에 성공하면서 동해안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원 고성에서 TV조선 이승훈입니다.